김프로의 세계 14회입니다. 김프로. 돈의 위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늙은 김 회장. 김 회장이 추하다는 걸 모르는 반은 아니나 답답한 연습장에서 벗어나 넓은 잔디 위에서 햇살과 자연을 즐기며 하루를 보내면 넉넉한 수고비까지 받으니 연습장에 있는 것보단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좋았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여자 회원들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도 아닌데 희한하게 풀코스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은근히 초대받기를 원했다. 겉으로 아닌 척하지만 비밀이 보장된다고 은밀히 말하면 다들 허락했다. 내 돈으로 즐기는 것보다 남의 돈으로 즐기는 것이 더 좋은 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은가 보았다. 돈이 있다고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는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죽을 때 가져갈 돈도 아닌데 경제력이 좋은 사모님들이 굳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랑 하루를 보내며 골프를 치고 싶을까? 언제나 그게 의문이었지만 세상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이해 불가일 것이 더 많지 않던가. 이론과 현실은 어긋날 때가 많은 게 인생이었다. 우리 골프장 회원들은 세 부류로 나뉘었다. 돈 많은 사모님 중 애인으로 연하를 만나는 사모님과 돈이 있는데도 더 돈 많은 할아버지를 만나는 사모님과 그냥 운동이 너무 좋은 순수한 사모님들. 하긴 사모님들까지 갈 것도 없지 않은가? 자신도 생각해보니 어느덧 또래의 여자들과 만나 내 돈을 쓰는 것보다 희한하게 연상일지라도 그녀들이 아낌없이 물질 공세를 하는 재미에 빠져있지 않은가? 물론 젊은 여자가 좋긴 한데 내 돈 쓰며 만나는 건 이제 재미가 없어졌다. 대우받지 못한다는 느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상한 공식이 하나 성립되고 있었다. 사랑과 돈의 크기는 비례.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을 간다고 하지 않던가? 마음 가는 만큼 물질이 따라가는 건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정확한 계산법이었다. 현일도 이제 돈이 웬만큼은 모아졌는데도 아직도 물질을 쏟아붓는 사모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 노력하는 자신을 떠올리다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 후 처음엔 연습장 옆에 자신의 이름으로 30평대 아파트 하나만 갖게 된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았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었다. 그런데 골프 프로를 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은 생각지도 못한 40-50대의 사모님들이 상상외로 외로움에 몸부림을 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번 시작한 사모님들과의 불건전한 만남은 늪처럼 빠져들고 있었다. 결국 현일은 그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공식적인 내 여자와 하는 것보다 연상일지라도 다른 여자와 하는 것이 오히려 흥분되지 않던가. 여자들은 모두 각자의 향기가 달랐다. 그게 자꾸만 다른 여자를 더 궁금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그는 아파트 하나에서 접으려 했던 목표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자 등기 내고 그 등기에 인감 도장의 인주도 마르기 전에 곧바로 스포츠카가 눈에 삼삼해지기 시작했다. 스포츠카를 갖고 나자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또 허무해지기 시작했다. 삶이 무언가 가질수록 만족은커녕 오히려 빈곤함을 느꼈다. 아무것도 갖지 않던 신혼 때보다 이상하게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는 것 같았다. 대중가요 중에 풍요 속 빈곤이란 노랫말이 떠올랐다. 물질이란 요망한 것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그는 물질의 탐욕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이 딜레마였다. 이제 현일은 회원 중에 건물을 갖고 있어 임대료를 받는 회원들이 요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조물주의 건물주가 되면 무력이 없어지려나 그것 또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가질 수 없을 땐 그토록 원하던 집과 스포츠카였는데 막상 갖게 되니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았다.
갖기 이전엔 눈을 뜨나 감으나 그것만이 전부인 세상이었는데 갖고 나자 안개를 손에 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허무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가져도 가져도 목이 말랐다. 물질에 대한 열망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힘차게 내달릴 뿐이었다. 현일 역시도 그를 갖고 싶어하는 연상의 사모님들을 거부할 장치가 고장난 지 오래였다. 오늘 돌싱녀 이은주는 김 회장에게 찰싹 달라붙어 팔짱을 끼면서 애교를 떨었다. 김 회장은 여자들의 형식적인 칭찬에도 기분이 무척 좋은 듯했다. 김 프로는 그런 여자들이 더러워 보이면서도 자기의 임무는 완성했으므로 마음은 편했다. 라운딩을 마치고 샤워하고 운동복 대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다들 말쑥한 차림으로 로비에서 다시 만났다. 저녁은 김 회장 단골 일식집으로 예약이 되어 있어 같이 그곳으로 향했다. 술을 주거니 받거니 거나하게 취기가 오르자 김 회장은 옆에 앉은 돌싱녀의 치마를 걷어올려 허벅지에 손을 얹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제왕이었다. 늙은 건 돈의 후광으로 웬만큼 커버가 되었다. 김 회장은 술이 거나해지자 2차로 자신의 별장으로 옮기자고 했다. 신정호를 앞으로 뷰가 아름다운 김 회장의 별장으로 2차를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파트너가 마음에 든다는 암묵적인 뜻이었다. 김 회장은 어느새 개인 기사를 불렀던가 보았다. 김 회장은 뒷자리에 양쪽으로 여자를 앉히고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김 프로는 자연스럽게 운전석 옆자리에 앉았다. 차는 곧 미끄러지듯 도로를 질주했다. 김 회장이 차 안에서 조용히 가진 않을 거라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김 프로는 뒤가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얼마쯤 지났을까? 김 회장은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았다. 사실 뒤를 보지 않아도 뒤에서 은밀히 나는 소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림처럼 명확히 그려졌다. 이은주의 자켓을 벗기는 소리,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푸는 소리가 선명히 들려왔다. 드러난 가슴을 보고 찬탄을 하는 김 회장의 회심의 미소와 번쩍이는 눈빛이 그려졌고 바로 젖가슴을 입에 물고 조심스레 핥는 소리가 들렸다. 이은주 회원은 주변 사람들이 신경이 쓰인다는 말투로 작게 말했다.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김 회장에게 들릴 듯 말 듯 자그맣게 콧소리를 내며 헐떡였지만 그녀는 팔에 힘을 주며 김 회장을 밀어내지는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즐기는 듯한 음성이었다. 적당히 미는 힘은 남자를 더 자극하는 몸짓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걸 알고도 남았다. 가슴을 애무하며 스타킹을 벗기는 예민한 소리가 들렸고 급기야 이은주의 치마가 완전히 걷어 올려졌던가 보았다. 눈으로 보지 않는데도 김프로는 그런 소리는 치명적일 만큼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목으로 침이 꿀꺽 넘어갔다. 김 회장은 불편한 체위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여 이은주의 가랑이를 벌렸다. 이은주는 부끄러운 내색도 없이 흥분을 참지 못하고 야릇한 비음을 흘려내보내기 시작했다. 주변을 의식하며 적당한 절제된 소리가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처절하게 차 안을 가득 공명했다. 자동차 안에 다른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차 안을 누군가 도청을 해서 소리로만 듣는다면 김 회장과 은주 회원 두 명만이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쥐죽은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운전하는 기사의 목에서 목울대를 거쳐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정호를 끼고 달리는 도로는 이미 9시가 넘은 시간이라 한적하고 껌껌했다. 자동차를 따라오는 발 없는 달림과 달리는 자동차 바퀴 소리와 늙은이의 쇠쇠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이은주의 흥분을 참지 못하고 내지르는 교성만이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아니, 차 안에서만 나는 게 아니었다. 세상엔 온통 그 소리뿐이었다. 김 프로는 빳빳해지는 자신의 그것으로 인해 바지 안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살짝 고개를 뒤로 돌려 왼쪽에 앉아있는 박현주 회원을 보았더니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오히려 얼굴은 살짝 흥분된 듯한 표정처럼 보였다. 드디어 별장에 도착했고 안에 들어가자 잘 차려진 술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김 회장의 전화 한마디면 관리인은 알아서 척척 술상을 차려놓았다. 기현. 기현은 아내의 표독스러운 표정을 뒤로하고 수연을 몰래 만나고 있었지만 언제 들킬지 좌불안석이었다. 수연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생각일 뿐 수연의 여성스러운 몸짓과 순수한 표정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 도대체 내가 왜 또 사랑에 빠졌단 말인가. 3년 전 지금의 와이프 에란과 만남을 몰래 가졌었고 어쩌다 아이 엄마에게 들키는 바람에 아이 엄마가 동네가 시끄럽게 하여 결국 같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었다. 그 일로 아내와 지독히도 싸우다 오만정이 다 떨어졌었다. 결국 아이는 애엄마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를 보내주기로 하고 합의 이혼했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에란도 살던 사람과 이혼하고 둘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결국 재혼을 하여 한 3년 정도 그럭저럭 문제없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직장이 천안으로 발령이 나면서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보려 했는데 그만 수연이란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기현은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다. 저 여자를 안고 싶어. 수연을 보자마자 왜 그런 수컷의 본능이 되살아났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처음 이혼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복잡한 일들과 가족 문제가 난제여서 다시는 이혼은 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했었다. 내 사전에 다시는 이혼은 없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었던 그가 아니었던가. 재혼한 에란과 눈이 맞아 제정신이 아닐 때의 그 간절함은 살면서 어느덧 무뎌지고 있었다. 삶은 영원히 사랑만 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재혼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을 때였다.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시기는 길어야 2년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몰래 불륜할 때는 에란과 그렇게 헤어지는 게 안타까워 미칠 것 같더니 같이 살기 시작하자 그토록 뜨거웠던 감정이 사그라들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렇게도 같이 살고 싶었던 그 간절함은 어디로 가고 슬슬 그녀에게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예뻐서 좋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언제나 눈뜨면 푸석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예뻐 보이지도 않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주는 음식도 이제 슬슬 그저 그런 맛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 솔직히 이젠 차라리 첫 번째 마누라인 아이 엄마가 해주던 음식 맛이 그리울 지경이었다. 사랑은 영원할 수 없는 것. 기현은 혼자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다시는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고 돌보듯 하리라 다짐했건만 그의 마음과 달리 수연에게 다시 사랑의 감정이 샘솟으며 봄날에 싹이 돋아나듯 슬슬 그의 마음도 사랑이 움터왔다. 바보처럼 왜 수연을 보는 순간 굳은 약속이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 것일까.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수컷의 본능 앞에서는 정녕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다는 말인가. 수연을 만나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에란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다. 에란이 촉이 빠른 건지 그가 완벽하지 않은 건지 기현은 연애할 때마다 걸리니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수연을 위해서라도 수연과 헤어져야 한다고 독하게 마음먹었다. 그런데 아무리 에란이 눈을 까디집고 감시해도 수연을 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다. 기현은 퇴근하면서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어느덧 수연의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멀리서라도 수연의 집을 바라보고 수연과 손을 잡고 키스했던 상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걸면 안 된다는 의지와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으라는 가슴과 싸움을 하다
결국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고만 것이다. 수연아, 보고 싶어. 그 한마디를 못 참고 하고 말았던가? 그녀는 그의 자로 순식간 달려왔고 둘은 그렇게 참았던 서로의 자제력을 한순간 잃고 말았다. 지금의 아내 에란의 얼굴이 떠오를수록 기어는 수연을 더 깊게 안고 몸부림을 쳐댔다. 수연이란 년을 한 번만 더 만나면 우린 이혼이야! 아내 에란의 패덕스러운 음성이 환청으로 들릴 때마다 더 깊이 수연의 품에서 폭발했다. 이런 폭발은 나이 40이 넘도록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결국 그렇게 둘은 그동안 그토록 지켜왔던 자제력을 잃고 한 몸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수연아, 미안해. 아니에요. 왜 미안하다고 그래요? 저도 미치도록 원했던 일이에요. 수연은 품에 안겨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수연이 말하길 기현 자신을 통해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행성으로 로켓을 타고 날아간 기분이라고 했다. 사람에겐 얼마나 많은 건드려지지 않은 날것의 본성이 있는 것일까? 우리 이제 어떡하지? 아무도 몰래 이렇게 잠깐씩이라도 만나면 안 돼요? 그래, 우리 미치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한 번씩만이라도 만나자. 그래요. 전 언제든지 당신이 부르면 달려 나올게요. 고마워. 우리 와이프 때문에 떨리고 두려웠을 텐데 내가 와이프 앞에서 수연의 편을 못 들어주었는데도 나를 용서하고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다 이해해요. 그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을 테니까요. 바보. 수연인 바보야. 그때 왜 와이프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 뭘요? 뜻없는 그렇게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한 채 수연은 눈만 깜빡거렸다.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달라는 말. 아, 난 또. 전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당신 와이프가 헤어지라는 말에 숨이 쉬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젖은 눈으로 기현을 바라봤다. 그는 더 힘차게 끌어안았다. 그리고 한 손으로 수연의 뒤통수를 쓰다듬었다.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러듯이. 순수한 우리 수연을 어떻게 탓하겠어. 어쨌든 못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해 주다니. 미안하고 사랑해. 기현은 수연의 순수한 사랑 앞에 점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비굴하게도 그녀를 한순간 남자의 지나가는 바람기로 이해하라며 수연이 듣고 있는 스피커폰에 대고 단호히 말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주변의 모든 걸 버리면서도 자신을 택하겠다고 용기 있게 말했었다. 사랑은 어쩌면 용기 있는 자의 것인지도 모르겠다. 기현은 수연과 한몸이 된 그 이후로 이틀이 멀다고 수연을 찾게 되었다.